그래서 패스한 다음에 와 이제 잘 돌았어. 하지만 자, 교환 반대편에서. 트레이드 스텔라 어 타니 야 자, 이걸 잡아내네요. 또 이엔드를 잡아냅니다. 근데 이런 킬로그를 보게 된다면 외곽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타이루가 또 한번 역으로 킬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 순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더 길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루 게이밍과 체인지 더 게임도 교전을 좀 주고 받았고요. 네. 생각인 것 같죠? 자 그리고 마루 게이밍 이 안쪽에 17 게이밍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야, 아~ 17 게이밍! 이게 개인 영향이 진짜 훌륭해졌어요. 17 게이밍. 자. 예전부터 필드 싸움, 힘 싸움 이런 것들 즐겨 했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길빌리는 중봉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도넌 USG가 이쪽 킬로그 보고 달려듭니다. 네, 변수가 있다면 파티 때문에 지금 도넌 USG가 가장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아 도넌 USG. 아니! 아 진짜. 아니 이제서야 백업을 해주러 들어왔는데 두 명에서 다 막아내고 있었어요. 네, 수탄 정확도가. 괜찮나요? 우르사 가겠는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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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입에다 넣었어요. 네. 맛있게 먹어하면서. 예. 어 쇼! 쇼우가 지금 몇 명을 데려간 건가요? 다 데려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17 게임이 답습니다. 4킬. 네. 이것도 맛있게 먹어. 자, 체력도 많이 빠졌고요. 이쪽에서 템바가 또 쏴주다 보니까. 거의 뭐 요리사인데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그냥 그래도 쇼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각이 마무리를 지었고요. 근데 이게 집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1층 필드 쪽에서 그리고 또 위쪽에서 선수들도 전력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아 각이 정리됐네요. 자 쇼 선수의 4킬이 나오면서 17게이밍도 현재 6킬. 아, 네. 이걸 또 몽키킹이 해주네요. 근데 이게 살아남아갈 수가 있을지. 레시오가 아 근데 차량이 또 있나요? 와 EMZ도 네. 지역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3창고 기준으로 지금 들어오는 하나하나 인원들을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 전단을 마무리 짓는 대바. 그래서 결국에 돌산 좌측에 있는 밀바 쪽으로 잡히게 될 경우에는 ATA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좋거든요. 이거 좀, 창고로 붙였어요. 예, 이거 좀 과감한데요. 네, 대비를 잘해주고 있었죠. 네, 대회전은 안 했어요. 광동 브릭스가 아 그래도 이카리가 자 근데 제프로카가 히카리를 또 눕혔고요. 네 인원수에서 밀리죠. 오 그래도 아카드까지 정리를 해주는 이엠텍. 자 5킬입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밀밭이 좀 더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위치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국 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데 이래서 텐바는 여기서의 그 경기 패턴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데미지 들어옵니다. 네 단계적으로 백업 수 있는 위치 우리가 이 전투를 너무 많이 겪어왔다는 거예요. 돌산 전투 기가 막히네요. 야, 기세를 가져가니까 그냥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내주질 않네요. 야하, 이거 오랫동안 정상의 주인이었던 다몬기아였는데 순식간에 뺏기고요. 바로 트레이드 해줬고 뒤에서 로키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몬기아는 PWS 때 이런 전투 패턴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좌봉에 타이루와 주프까지 같이 올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돌산 자기장이 됐을 때는 올라가서 자리 잡는 팀이 마지막에 치킨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주프의 X양이 가나요? 타이루도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아 이거 로키가 갈 데가 없는데요. 이거? 오히려 다른 팀들의 싸움에 아 제어양이 로키를 정리하면서 다몬기아 탈락. 자 돌산 쪽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서 높은 곳에서 어디로 튀는 자기장에든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ATA 그 차고집 쪽으로 CTG와 패트리코로드가 또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네, ATA 쪽에 기절이 많이 올라온 걸 패트리코로드가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지금 찔러 들어갔고요. 야 주후 정리되네요. 야 이 와중에 템바가 계속 지금 버텨내면서 이그라우스까지 승리하고 있습니다. 싸움 기가 막히게 하죠. 진짜 잘하네요 돌산 전투. 자 그리고 결국 네, 보통 3창고 주변에 엔딩이 잘 안 뜨긴 하는데 GEX가 병원 능선을 잘 탈수할 수만 있다면 탑4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렇죠. 준은 아직도 아이언 사이트. 4배를 끼고 순간적으로 쐈던 모습도 있었지만 네. 아이언 사이트 그러면 추가 파밍을 좀 해줘야 되겠죠. 뭔가 이게 좀 토너먼트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어쨌든 수류탄 작업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데미지 입히면서 들어가요. 과감한 거 보세요. 야 그래도 탕 시야 기절시켰고요. 뒤에서 17게이밍도 올라옵니다. 이것도? 와. 야 템바 탕탕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런데 지오양이 네. 자 이러면 샤오베이와 수지우가 정리를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17게이밍
아 뒤에서 놓치질 않네요. 이게 중국 팀들의 특성이죠. 자기장이 어그러지거나 들어가기 힘들다면은 경제적인 게임을 펼쳐야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7게임이 10킬이고요 템바가 9킬이에요 야, 킬 포인트를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코르드가 다음 목적지 다음 와 삭제 시켜버렸습니다. 다음 목표물 GX를 네. 데려가 버렸습니다. 병원 능선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점에 제 치킨을 못 먹었죠. 네. 점수로는 치킨을 네. 먹었죠. 와 헤븐. 자 그래도 혼자기 때문에 생존해야 돼요. 순위 포인트 지금 계속 더 가져가줘야 됩니다. 야 두 총기 아 로이가 한 점을 더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벗어난 돌산에서는 더 이상의 득점을 할 수는 없어도 이긴 팀들이 지금 킬수를 많이 챙겼거든요. EM택도 산기슭 쪽에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이라 내려오면서 킬포인트 계속해서 챙기려고 합니다. 근데 해븐이 계속 기절을 시키는데 킬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야 이걸? 이게 뒤에서 그린슛 야 와! 수지우 앞뒤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17게이밍 11킬째입니다. 그리고 뒤통수 네. 자 대박아 뒤통수 와 저걸 좀 바꿔주면서 계속 네. 천장으로 진짜. 막으면서요. 야 대박아 마블 지었고 이제 탑포 싸움입니다.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3창고 각을 보는 건데 이게 입장할 때 패트릭 코르드가 이렇게 두들겨주면 되면은 네. 아무 힘도 못 써요. 진짜 잘 쏩니다. 얼라슬하게 벗어날 네. 수 있나요? 인슛 와! 아니, 진짜 뒤션! 자, 이거 킬포인트 확킬 치면서 와, 진짜 와! 와, 체력 1! 한 번 더 생존? 네? 와! 와! 아니, 오히려 린슌이 더 오래 살아남았어요! 네, 네 린슌 연막탄이 8개가 있어요. 네! 부상도 하나 갖고 저쪽 있고. 바위 쪽... 와하. 아! 자, 이러면 4대4 교전입니다. GNL 대 패트릭 코르드. 저는 이거 GNL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해머 선수가 자 구조대 태우러 갑니다. 구조대 우와! 구조대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거 연막탄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조대가 아니라 코르드가 암살 때였습니다. 보세요. 차량 사고냐? 그럼 저쪽 두 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태균. 자 쪽창문 수류탄 계속. 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자 쪽창문 수류탄이면 한번 해볼 법아. 자 아 근데 화염병 던지다가 아직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몸에 이것도 그리고. 에이제트 이따가 죽이고 왼쪽! 한... 왼쪽에서 치기! 오! 야 여기서? 캘프 돌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고의... 기세를 꺾어줘야죠. 네. 사고의 아픔을 딛고 네. 다시 일어나야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유군요. 자 성공 던져주면서 달려들 수 있나요? 네.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아요 에이제트. 아 이런 순간 판단이 진짜 엄청나네요. 자 에이제트 체력 많이 빠졌거든요. 네 노이 선수의 포탑이 무력화되는 위... 어? 지네? 아 이게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네, 과감해요. 오히려? 아 그로자의 파워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성광탄이라도 수류탄이 있는데 자, 어? 자 해머의 수류탄 결정적인 수류탄 이거 한방 아 로이! 야! 아! 아! CNL 이스포츠!